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고려아연입니다. 고려아연, 과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?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. 자, 한 분은 역시 유럽과 중국의 전력난 수혜로 고려아연이 빛을 볼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고요. 다른 한 분은 2차 전지 신규 사업이 다시 한번 힘을 주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려아연 오늘도 상승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해주었는데요. 오늘 정말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자, 오늘은 고려아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자, 고려아연 또 1월 초에 새해가 되자마자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데, 자, 요즘 뭐 칭찬을 많이 제가 해드리고 있네요. 자, 이 좋은 종목들을 많이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려아연 왜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? 대표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. 아, 당연하죠. 네, 플렉스 해주시면서. 네. 칭찬을 먹고 쑥쑥 잘합니다. 네. 그래서, 아, 잘한다, 잘한다. 네. 예, 춤 어깨 춤을 출 네. 거야. 예. 그래서 네. 고려아연을 볼 때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 본업을 잘하는데 네. 친환경 사업까지 플러스가 그렇죠. 된다라고 네, 하게 네. 되면 추가로 더 밸류를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가장 큰 화두는 인플레이션입니다. 그쵸. 그만큼 다들 원자재 가격까지 다시 꿈틀거리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가격을 올린 가격을 또 충분히 전이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라는 부분들에서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러네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인 종합 비철금속 재련업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혜를 받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. 그런 쪽에서 본업 외에 신규 사업들이 또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또 눈길이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어지고 있는 수소 관련된 쪽 풍력발전 사업들 그리고 또 보니까 RE100이라는 데도 가입을 했더라고요. RE100은 뭐죠? 좀 높은 클럽입니다. 예. 예. 그래서 예. 하이 소사이어티. 아, 네. 아하. 그래서 100% 친환경 에너지로 그 어떤 기업의 에너지를 쓴다라고 하는 네. 쪽인데 네네네. 발음이 안 되죠? 네, 네 이런 쪽에서 네. 또 가입됐다고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아마 올해부터도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어떤 친환경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눈길이 가야 될 것 같고요. 게다가 또 회사를 LG화학과 함께 캠코라는 쪽을 설립을 해서 황산 니켈 관련된 쪽에 제조를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그 전구체 쪽의 원료죠. 이런 쪽과 함께 또 동박까지 제조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라인업들이 또 한번 고려아연에 대한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네. 키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. 돈이 있습니다. 현금성 자산이 2조 원대. 네,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신규 사업할 때 돈을 또 이어갈 수 있는 여력들이 그렇네요. 충분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RE100을 제가 찾아봤더니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랍니다. 네. 영국과 뭐 이런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% 전력을 충당하겠다라는 캠페인이라고 하네요. 여기에 고려아연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친환경 관련 종목으로도 고려아연이 좀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본업도 워낙 탄탄하잖아요. 네, 본업이 이제 탄탄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이나 그 중국 전력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제 고려아연이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네. 그 아연을 재련하는데 사실은 전력 소비가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유럽에서도 아련 재련소를 50% 감축하겠다, 감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력난이 심한데 그렇죠. 이거 굳이 만들어봤자 우리가 이득이 될 게 없다 라고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전체 글로벌 아연 생산량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한 2.5%, 3%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. 네. 그러면 아연 가격이 분명히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력난이 올 때마다 아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합니다. 그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이제 고려아연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친환경으로 전력을 조금 대체를 많이 고려아연 자체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캐파가 고려아연에서 생산하고 있는 캐파가 국내에서 아연이 한 65만 톤, 호주에서 한 22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호주에서 태양광 발전 단지로 20% 정도로 전력을 충당을 하고 있고요. 네. 방금 전에 또 풍력 얘기하셨잖아요. 이걸로 이제 24년까지 거의 한 80% 정도는 친재생 에너지로 충당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에 조금
바깥으로 나와 있다. 그래서 수혜가 조금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아연에 대한 뭐 가격이 사실은 조금씩 안정화가 될 거예요. 그래서 네. 2분기 가까이 갈수록 안정화가 되는데 그 외에도 전체 매출에서 40% 정도를 차지하는 게 금이 한 11% 정도 되고요. 은이 한 3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금, 은 같은 뭐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기에는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다 보면 당연히 추가적으로 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어서 올해 1분기 아마 영업이익이 한 3천억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박이나 정우체 등 뭐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관련 기대감이 굉장히 많고요. 뭐 매출은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에서 얘기하셨던 K잼에서 1년에 동박을 한 13,000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가 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매출액으로 환산을 하자면 한 2,200억 정도 또 됩니다. 그래서 뭐 기존 본업도 잘하고 신사업도 잘하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여서 고려아연은 그래도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고려아연을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이 1월 6일에 소개를 해주셨을 때 50만 원대 초반 가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5만 원대까지 6일부터 오늘까지, 어제까지였죠. 한 10% 정도 주가가 올라왔습니다.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두 분 모두 예상을 해주셨으니까요.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